안녕하세요. 창원 수련당입니다. 예, 오늘은 신살 중에서 제가 홍염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홍염살이 어떤 거냐면은 혹시 도화살이라고 아시죠? 도화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꽃이에요. 꽃은 있더라도 꽃을 보러 오잖아요. 꽃을 보러 오고 그 꽃을 이쁘다고 막 그렇게 하고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빛나는 그런 형국이라면 이 홍염살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나는 가만히 있는 상대가 계속 끌어당기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도화살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데도 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연예인 같다 저희가 이렇게 좋아라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잖아요. 근데 홍염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로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빛이 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상을 보면은 일단은 아주 매력적인 얼굴이에요. 거기에다가 눈망울이 크고 눈웃음을 치고 그리고 붉은 쪽이 홍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마디로 말을 해서 조금 이쁘고 매력적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다가 보면 그냥 이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무당들이 볼 때에는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아, 색이 있어 보인다. 요염하다.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는 주위에 남녀 구분 없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거기에서 막 이쁘고 매력적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아닌 척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도 강하고요. 자존심도 세거든요. 남한테 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 딱 목표로 삼았을 때는 그걸 꼭 해내고는 말거든요. 한마디로 야시거든요. 네,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그냥 따라 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염살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다고 하는데요. 정반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막 살도 굉장히 찌고 조금 이제 외모가 좀 뚱뚱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홍염살이 있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진 않은데 남자들이 끊임없이 붙는다든지 그리고 뭐 일찍 막 결혼을 해서 뭐 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는 것처럼 아 나는 저희가 저럴지 몰랐는데 저렇더라 그런 것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위에 남자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다든지 그런 분들이 홍염살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외모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이목도 끌고 하다 보니까는 시비 구설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운기가 별로 좋지 않다면은 그게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살들을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뭐 안 좋은 살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좀 극복하고 조금 더 다듬어서 그걸 또 장점으로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홍염살 같은 경우는 이런 시비 구슬이 따르긴 하지만은 또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목을 끌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지는 부분들이라서 사회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아주 좋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에서 구설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는 거죠. 다 장단점은 있거든요. 근데 이 홍윤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주위 이목을 많이 끌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 자체로는 빛이 나기 힘이 든다면은 뭐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서비스업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살도 풀어내면서 자기 길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은 서비스 직종의 뭐 매니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홍염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첫인상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 왠지 사람을 끌어들이는 저 사람은 말 몇 마디 하지 않지만 나한테 그닥 좋은 말도 해주진 않지만은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분한테 끌려서 뭐 또 사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 홍염살이거든요. 홍염살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살들을 굉장히 조금 잘 다듬어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화르게로 빠진다든지 그래서 이게 뭐 홍염살이 대부분들 보시면은 뭐 좋지 않다. 그런 살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들이 끼가 많다, 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들을 잘 풀어서 나간다면은 절대
받고 있는 살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수많은 살들에 대해서 저희 무당들도 다 알 수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가지고 있는 사주가 틀리시고요. 다 갖고 있는 성향들이 틀리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에 가면 처방을 내드립니다. 그 처방에 잘 따르시면 나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